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민아, 김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교육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난 18일 김포시 장기동의 한강중앙공원에서 2019 진로 교육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마을 페스티벌인데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 청소년 육성재단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김포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김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하여 행사 당일 약 2만 명의 시민이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는 행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진로 체험과 진로 상담 그리고 열린 노래방, 청춘 콘서트 등 총 146개의 부스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시의원도 만나봤는데요. 예.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재작년도 시작을 해서 힘들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의원이 되어서 예산도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제같이, 페스티벌은 축제니까요. 교육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시고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느낌입니다. 네, 영상으로 봐도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김성민 기자도 직접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더 전해주시죠. 네, 행사 당일 저도 미디어 진로 체험 부스를 직접 운영을 하였습니다. 1, 2회 제가 이 페스티벌을 모두 참가했었는데요. 올해처럼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보다 77개의 부스가 추가로 운영되었고요. 참관 운영 주체들의 열정 또한 엄청 뜨거웠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공연을 하고 즐기는 모습이 페스티벌 이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네, 김포에서 열린 진로 교육 페스티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이번에는 부천 지역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임민아 기자님, 부천시의 우리 마을 주민 기획단, 뭐 이른바 우주단이라고 부르던데 이 우주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또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 네트워크 조직인데요. 2018년도 3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마을 리더 아카데미라든지 리더 회의 뭐 이런 형태로 모임이 있긴 했지만 사실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우주단 위원들이 좀 만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에서 만나고 학습하고 학습한 걸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프업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부천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팀과 함께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또 특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주제가 이제 주민의 눈으로 본 마을 자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지난 5월 10일과 24일에 저희 문화공간 삐지트에서 주민의 눈으로 본 마을 자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는 연구활동가라고 부르는데 김성균 박사님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참여했던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네. 첫 시간은 사실 4시간짜리 강의라서 다들 지루해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강사분도 놀라시기도 했고 저희도 스스로 많이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대장동이라든지 광역동으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원미동 주민들이 이런 원미동과 대장동의 과거 현재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사본동 마을 만들기 기획단이 최근에 마을 역사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요. 네. 원미동과 대장동에도 주민이 직접 마을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마을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신도시 그리고 또 광역동 문제까지 굉장히 최근 현안들까지 다뤘던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두 번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다음 네. 특강은 언제 진행되나요? 네. 5월 31일에는 수원 행궁동에서 골목 잡지 사이다를 발행하고 계시는 최서영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누구나 마을 아카이빙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마을 기록의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특강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우리 마을 주민 기획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위원 중에 본인의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강이 끝난 이후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마을 활동가의 거점 공간을 방문해서 활동 사례를 듣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을 자원조사를 주제로 특강이 시작된 저희 원미동 삐지트를 시작으로 해서 역곡동의 카툰 캠퍼스, 송내동의 소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원종동의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등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이 영상으로 계속 기록해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김포와 부천의 얘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음에 전해주실 지역 소식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